갱플랭크랑 럼블이 빠른 타이밍에 나왔다? 그럴 때는 선봉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봉진을 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략은 쿠루루. 쿠루루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꿀덱을 더 이상 찾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략 쪽은 잘 못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치하고 나서 죽음의 검이 엄청나게 버프를 먹고 이거를 쓰면 어떤 덱이 좋을까 다 써봤는데 또 발견을 했어요. 근데 다 써보니까 뭐 이를리아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징크스. 물론 이를리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총잡이에요. 아 이거는 언제 하냐면 처음에 BF를 먹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은 BF를 처음에 들고 왔는데 운이 좋게 BF가 또 나왔네요. 이러면은 굳이 패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애초에 지면서 아이템을 챙기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죽음의 검은 지면서 챙겨줘도 될 정도로 엄청 좋은 템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싸움꾼 총잡이를 보여드릴 건데 제 기존에는 제가 기존에는 싸움꾼 총잡이에다가 갱플랭크 섞고 막 이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판은 그냥 정석적인 총잡인데 이 죽음의 검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세요. 굉장히 처음에 죽음의 검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부터는 라위 인피 아니면 뭐 그냥 BF 좀 많이 가져오셔도 되고요. 지금은 곡궁이 하나 있으니까 제가 장갑을 갖고 와서 라이를 먼저 만들 생각이에요. 이게 스택이 하나 처음에 하나를 받고 시작하는 걸로 패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을 30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택이 한 개라도 쌓이는 순간부터 무지하게 강해지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선봉대를 잡으려면 라위가 필수로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생 깡딜로 잡아줘요. 그만큼 세졌어요. 보시면은 이 선봉대를 원래 못 잡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그냥 평타로 잡아버리죠. 지금 주검이 상향 먹은 건 다 알지만 그렇게 지금 BF가 인기가 많지 않아요. 얼른 퍼지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BF를 먹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이 세 번 정도는 맞아도 괜찮은데 죽음의 검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여기서도 맞고 뭐 3스테이지 3대 3까지도 맞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오버플레이는 할 필요가 없고 웬만하면 죽음의 검이 만들어졌을 때 BF를 먹었을 때 한 세 번 정도 맞고 죽음의 검 맞는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지금 죽음의 검 하나로 그냥 5연승 한 거예요. 5연승 자연스럽게 6연승까지 왔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연승할 때는 돈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연승할 때는 지금 당장 넣어서 세질 게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도 됩니다. 아 물론 레벨업하고 지면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레벨업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왔죠. 갱플 럼블이 이 타이밍에 나온다고? 난 망자들의 전설이다. 제가 이번에 총잡이 방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런 상황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이런 건. 이게 자연스럽게 사우주덱으로 갈 것 같은데 솔직히 그냥 지금 다 버리고 싸움꾼 총잡이를 보여드려도 돼요.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왔을 때 넘어가는 것도 알아두면은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그냥 싸움꾼 총잡이 갈라고 제가 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검, 라위 이런 거 챙기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지금 갱플랭크랑 럼블이 나왔죠. 이럴 때는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 이거 보통 안 쓰시거든요. 총잡이 간다고 정해지면은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써야 된다. 야, 우주의 적에는 제이스가 들어가 있죠. 제이스. 그러면 선봉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선봉대. 그리고 지금 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플랭크랑 아니 이 죽음의 검은 징크스랑 진한테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징크스가 잘 나오면 총잡이를 가도 되고요. 왜냐면 그레이브즈도 있으니까 진이 잘 나오면 선봉진 가면 돼요. 근데 제일 쉬운 건 선봉진이에요. 선봉진. 갱플랭크랑 럼블이 빠른 타이밍에 나왔다? 그럴 때는 선봉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봉진을 가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봉진은 어떻게 가느냐? 아, 1등은 좀 세네요. 선봉진. 선봉진에 갱플과 럼블. 예전에 전에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그걸 어떻게 조합을 어떻게 짜냐면 자, 사야 될 게 뭐냐? 애쉬, 진, 그리고 2선봉대. 그러니까 총 원래 선봉진이 4선봉에 저 진을 쓰잖아요. 4선봉의 저격수. 근데 그게 아니고 4선봉대에서 선봉대 두 개를 빼고 갱플랭크랑 럼블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2선봉대가 있죠. 이거를 제이스와 5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애쉬랑 진 넣으면 되고. 아 이런 거는 라위. 아 사선봉대 필요 없다 그랬죠? 버린 거예요. 결국에 선봉진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죽음의 검 쓰는 사람들 좀 많아졌죠? 보시면은 이렇게 빠른 타이밍에 나왔을 땐 4우주로 돈을 먹고요. 4우주로 돈을 먹고 그러니까 총 최종 조합이 어떻게 되냐. 2선봉 제이스 50 그리고 갱플 럼블 진 애쉬 블리츠 카사딘. 이게 최종이에요. 8레벨. 4우주를 쓸 때는 당연히 잡아야지 아이템이 나오잖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이템이 나오니까 항상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벨업을 바로 하고요. 최대한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쓴다. 아, 블리츠랑 카사딘, 애쉬는 이런 건 다 사야 돼요, 지금. 지금은 4우주를 잠깐 쓰는 거예요. 끝까지 쓰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진이 1성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템 때문에 굉장히 세요. 이런 거는 이제 본캐에서 제가 중간에 덱 전환하는 그런 방법인데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덱 전환하는지 이런 것들 지금 어디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셔야 될 게 언제 4우주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4우주를 언제까지 쓰는지 그런 거를 배워야 돼요. 저한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싸움 잘못 자 하나씩 다 모아요. 하나씩 다 모으고 자 저도 괜찮아요. 4우주는 원래 애초에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한데 아이템까지 잘 나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이걸로 템을 좀 많이 먹어서 후반에 역전을 해버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자 진 붙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그냥 그레이브즈랑
다리우스 빼고 그레이브 자리우스 빼고 애쉬랑 블리츠 들어가면은 조합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 놓으면서 사우즈 잠깐 쓰고. 아, 아이템 잘 나오죠? 자, 보시면은 지금 사우주가 이제 힘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사우주는 버려야 돼요. 지금 템 먹을 만큼 먹었어요. 먹을 만큼. 지금 그냥 버리겠습니다. 이제 피가 50대로 왔어요. 이럴 때는 이제 버리고 이제 강력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싸움꾼 총잡이랑 똑같게 지금 이게 1티어 덱입니다. 이 선봉진의 갱플 럼블 들어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하면 조합이 끝났습니다. 뭐 선봉에 이 자리가 원래 모데카이저 막 뽀삐 이런 거였는데 갱플 럼블 들어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합. 그리고 쓰레쉬 나오면 블리츠랑 쓰레쉬 교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인피 하나 주겠습니다.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거는 즈르트 한번 주고요. 그 대천사를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이네. 대천사 어차피 갱플랭크는 수호천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궁을 웬만하면 쓴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진이 엄청 세죠. 그러니까 이 아이템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진 아니면 징크 쓰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은 연습하시다 보면은 백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대천사는 저는 애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 그 보이나요? 찔러야 하는. 지금 천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라카랑 룰루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룰루 쓰면은 사천상이 되죠. 룰루가 나오면 그때부터 소라카를 모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쓰잘데기 없네 넣어놓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게 조합이 완성인데 여기서 이제 쓰레쉬가 나오면 블리츠랑 쓰레쉬를 교환. 이게 그냥 그대로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냥 삼성작을 보시던 갱플랭크 업그레이드 찾던 갱플랭크 2성 찾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룰루가 나왔는데 그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9레벨 갈까 말까 지금 약간 고민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올 2성작에 갱플랭크 업그레이드 찾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룰루 안 쓰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쪽 상 보시면은 이럴 때는 사실 이 상대방이랑 겹치잖아요. 겹치면은 진삼성이 안 나온단 말이죠. 갱플랭크도 안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면은 사실은 9레벨 가는 게 맞아요. 보시면 갱플랭크 여기도 쓰고 있고 제가 탐색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하느라 몇 마리인지 체크를 못해가지고 룰을 버렸는데 사실 이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웬만하면은 여기서 8레벨 멈추고 2성작이랑 3성작 그리고 갱플랭크 2성 붙이고 업그레이드 찾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난 망자들의 전설이다. 왜냐면 상대방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자, 이런 거는 진삼성 이런 거 다 포기하시고요. 월 2성부터 쨍해요.
겹쳤으니까 진상권 못 뽑아요. 아, 갱플랭크 쓴 사람 진짜 많네. 도장에서 또 그 템이 진짜 잘 나왔네. 항상 최고를 추구해. 자, 이제 쓰레쉬 나왔고요. 쓰레쉬가 땡겨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쓰레쉬도 템 주면 되게 좋은 챔피언이에요. 얘는 주물력 템 주면은 끌어오는 사람 많아 추가가 더 생기고, 얘한테 템 주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한테 가인이 들어가면 최소 두 명은 땡겨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히 세죠. 아, 이렇게 해서 1등이 되긴 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덱은 싸움꾼 총잡이였는데, 근데 싸움꾼 총잡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알려졌고 죽음의 검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 그 정도만 알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중간에 선봉진 어떻게 가는지, 갱플랭크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됐으니까, 지금 이거를 이런 상황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봐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궁금하신 거는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는 정성껏 답변 달아드릴게요.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